네, 여 기호가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뭐라고 주어져 있는가 하면, 가스의 성질이다. 그죠? 가스의 성질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가스의 성질이다. 이렇게 주어져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가스의 성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가스가, 그죠? 수소라고 하는 가스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가스가, 수소라고 하는 가스가 나오는데요. 이 수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호로서는 기역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화학식으로서는 우리가 H2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수소라고 하면 여러분들 성질에서 보면 가장 분자량이 작게 나가니까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가스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익혀 두셔야 될 것이, 그죠? 익혀 두셔야 될 것이 수소 폭명기, 그죠? 수소 폭명기다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염소 폭명기다라고 하는 내용, 그죠? 염소 폭명기다라고 하는 내용, 염소 폭명기. 그 다음에 탈탄 작용이다라고 하는 내용, 그죠? 탈탄 작용.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화학식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명기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죠? 폭명기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소 폭명기라고 하면, 그죠? 수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죠? 산소라고 하는 물질이 결합하게 되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H2O다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 H2O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소의 개수. 자, 그러면은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수소가 두 개, 오른쪽에는 수소가 두 개. 맞아떨어졌죠? 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산소가 두 개, 오른쪽에 산소가 한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여기다가 앞에다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몰 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소의 개수가 맞아떨어져야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죠? 맞아떨어져야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가? 옳게 씌어진 화학식이다. 그렇죠. 옳게 씌어진 화학식이다. 그러면 수소 폭명기라고 하면 수소와 산소와 만나서 폭발적으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수소 폭명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식은 아래와 같다. 그죠? 아래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염소 폭명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수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죠? 염소라고 하는 물질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 그죠? HCl, 염화수소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소가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는 한 개, 여기에다가 2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맞아떨어지죠. 그죠? H2 더하기 Cl2는 2HCl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수소와 염소와 만나면 폭발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염화수소 가스를 생성하는 것을 우리가 염소 폭명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위에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은, 그죠? 위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수소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아래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염소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수소 폭명기, 염소 폭명기,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탈탄 작용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탈탄 작용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수소취성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수소취성. 그렇죠? 그래서 수소취성,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께 취성이다라고 하는 용어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탈탄 작용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죠? 강을 Fe, 그죠? Fe3C.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강이다라고 불러요. 강. 그죠? 강. 이 강철, 그죠? 강판, 그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 강에는 우리가 탄소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죠? 탄소를 포함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강이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탄 작용에서 이 강이, 강에 붙어 있던 탄소가 떨어져 나온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원인인 물질이 수소가 원인이 되어서, 그죠? 수소가 원인이 되어서 생성되는 물질은 Fe가 3몰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그죠? CH4, 메탄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CH4를 우리가 메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탄소는 한 개 한 개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맞아 떨어졌고, 그 다음에 강도 Fe도 우리가 세 개 세 개 맞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수소는 여기에서는 네 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다가 2몰을 적습니다. 그래서 탈탄작용이다라고 하면 강에 붙어있던 이것을 우리가 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소. 그렇죠? 자, 여기에 탄이 의미하는 것이 C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게 C가 되는 것이죠. 이게 탄소가 되는 것이다. 그죠? 탄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탈자라고 하는 것은 벗어난다. 그죠? 떨어져 나온다. 이와 같은 용어가 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탈탄, 탄소가 떨어져 나오는 작용. 이것을 우리가 탈탄작용에 관련되어 있는 화학적인 반응식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소 취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원인이 된 물질이 뭐다 말입니까? 원인이 된 물질. 자, 원인이 된 물질이 이게 우리가 수소가 되는 것이죠. 그죠? 원인이 된 물질이 이것이 우리가 수소가 되는 것인데요. 그죠? 이 수소가 원인이 되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수소가 원인이 되어서 탄소를 떨어뜨리게끔 만든 것이다라고 해서 수소 취성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수소 취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 어떠한 용어가 되는가? 취성, 깨지기 쉬운 성질, 그죠? 깨지기 쉬운 성질, 그 다음에 부서지기 쉬운 성질, 그죠? 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깨져서 또는 부서져서 강이, 그죠? 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취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워서 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취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